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뵙네. 예. 예,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절에 왔을 때 가장 필요한 거, 오늘이 제가 제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일부러 다 전화를 드렸어요. 오시라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거 배우고 나면 법당에 들어올 때도 이제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들어와서 법당을 이제 활보하고 다녀도 돼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자, 1번 법당에 들어오는 방법. 예, 순서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거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뭐죠? 유인물. 아, 초 키고 향 키고 그다음 절하고 예. 절하고 그다음에 절하는 순서가 있어요. 저 법당에 들어오면 상단에 하고 그다음 어디 하고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하고 그다음에 절하는 순서에 예. 두 번째 절하는 데가 신중단이라는 곳입니다. 예. 신중단을 찾는 방법. 신중단을 찾는 방법. 여기가 신중단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에다가 이제 카메라랑 이렇게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법당 내부에서 돌아다닐 때, 예, 손 모양이 있어요. 차수라고, 요거 배우고. 자, 오늘 처음 배울 부분은 이제 법당에 들어올 때, 예, 법당에 있는 가운데 문을, 여기 저 스님들 이제 앉아서 저 법문하고 요런 부처님 앞에 있는 요 가운데, 여기를 어간이라고 합니다. 어간. 어간에 있는 문을 어간문. 예, 어간에 있는 문을 어간문. 이렇게 해요. 그 어간문이 저 육지 사찰에 가면 다 열려 있거든요. 열려 있는데 예, 모르시는 분들은 절로 막 들어와요. 예,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저기는 예, 유인물에 써놨지만은 큰 스님만 다니는데 일반 스님도 안 돼요. 큰 스님만. 예, 예, 법을 설할 정도의 큰 스님만 여기로 다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 부자들은 법당에 보면 양 옆으로 문이 있습니다. 이 양옆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예. 저기, 육지살찰 가면 어간문 앞에 보면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그려놓은 데도 있어요. 일로 가라고. 일로 들어오지 말고, 절로 가라고. 예. 말로 쓰긴 좀 그렇고.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아, 저, 선덕사도 그런 거 있던데. 화살표. 예. 그래서, 그러는 거고 우리는 양 옆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들어올 때 어느 쪽 발이 먼저 들어오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 포인트도 알면은 완전 쉬워해. 이게 자 우리는 법당에 들어올 때 부처님을 뵈러 오는 거거든요. 예, 부처님을 뵈러 오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등을 안 보이려고 하면서 발을 들어오면 돼요. 자 이쪽 문에서 들어오면 제가 이쪽 문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면 부처님한테 등을 안 보이려면은 어느 쪽 발이 먼저 와야 되겠어요. 예, 네, 오른쪽 발. 자, 왼쪽 발이 먼저 가면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등이 부처님한테 보이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거 저 어느 뭐 책이나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일로 갈 때는 왼쪽 발, 절로 갈 때는 오른쪽 발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헷갈려요. 기준을 부처님한테 등을 안 보이겠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돼요. 그럼 아주 자유로워요. 내가 부처님한테 등을 안 보이고 들어가겠다.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 나올 때도 그냥 영 나가면 안 되고 딱 반배하잖아요. 이렇게 반배하고 뒤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원래. 예. 근데 뒤로 여기까지 나가요? 아니 여기까지는 가고 이렇게 가고 문 앞에서 우리 나가기 전에 반배하잖아요. 예. 이제 배울 건데 자 그때 반배하고 뒤로 몇 발짝 이렇게 조심스럽게 나가는 겁니다. 어쨌든 포인트는 부처님한테 등을 안 보이는 거, 요게 포인트예요. 그냥 법당 들어올 때는 이게 끝난 겁니다. 예, 이제 이따가 실습을 할 거예요. 이제 말로만 다 들으면 예, 안 돼요. 말로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막상 해보자 하면 예, 뭐 영향해진다니까 이렇게 이건가 이런 식으로 오늘 확실히 알고 가면 참 좋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자, 초공양이라고 제가 썼는데, 초를 키고 끄는 거. 예.
초구를 켜고 끄는 거 오늘 여기 배울 거예요. 자, 초를 켜는 거를 자 요인물 봅시다. 제가 이제 그 초를 켜는 거 아까 저기 김복원 사무국장님이 물어봤잖아요. 이거 물어볼 줄 알고 제가 오늘 인터넷에서 세배봤어요. 초에 불을 켜는 행위로 우명을 밝히고 나를 태워 남을 이롭게 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요게 보면 밑에 빨간 글씨로 제가 써놨어요. 자리이타. 자리이타는 뭐냐면 나도 이익되고 남도 이익되고 예, 자리이타 행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남만 이익돼도 안 되고 나만 이익돼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요 밑에 빨간 글씨 잘 봅더게. 예, 저 중간에 한번 써보나 몰랍지. 잘 모르는 한 문제가 잘 안 쓰는데 예, 자리 이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예, 초가 이런 걸 뜻한다는 햄수다. 예, 뭐 그 정도만 아시고 그다음 향은 저 자신을 태워 향기가 퍼지듯 더불어 화합한다 뭐 이런 의미래요. 밑에 보면 이제 상구보리 하와중생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밑으로는 하화 밑으로는 중생들을 교화한다. 요게 이게 진정한 보살의 의미입니다. 이 보살님들이 이걸 하는 거예요. 상구불이 하와중생 깨달음도 구하고 중생도 건지겠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 보살입니다. 우리 저 절에 오는 여자 신도분한테 보살님이 아니고 그거는 좀 이제 요즘 시대에 와가지고 좀 변질된 말이고 원래 정연이도 보살님 보근이도 보살님 미경이 누님도 보살님, 예, 희정이 누님도 보살님이에요. 다 보살님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살님이 깨달음을 딱 얻으면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예, 우리는 부처님이 되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이번 생에는 힘들 거담지, 예, 힘들 거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어떻게든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불교가 자, 이제. 썰을 제가 많이 풀어가지고 죄송하고요. 자, 그 다음은 절하는 거. 예. 절하는 거, 절의 의미는 뭐, 불복섬 상보에 귀의한다는 의미입니다. 절을 세 번 하잖아요. 한 번 할 때 불, 그 다음 법, 승, 뭐, 요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부처님께 예를 다하는 거예요. 예를 다하기 위해서는 오체 투지. 예. 오체 투지라고 하면 내 몸에 신체에 있는 다섯 가지 군데를 예, 땅에다가 예, 된다는 겁니다. 땅에다 던진다고 예, 투지니까 표현이 됐는데 티벳에 대해서는 오체 투지 하시는 거 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릎 꿇고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 예. 거기서는 그렇게 하고 우리는 무릎 두 개, 팔 두 개, 머리 예, 다섯 개 이렇게 해서 오체 투지가 되는 겁니다. 예. 절은 그렇고, 절은 저번에, 절 하는 방법은 저번에 회장님한테 배웠는데, 문제는 회장님이 그때 고두배를 빠먹었어요, 고두래. 예. 절의 맨 마지막에, 고두래를 합니다. 고두래라고, 머리를 한 번 더 땅에 댄다, 요 뜻이에요. 예. 고두래. 그래서, 3배의 마지막, 108배의 마지막, 1080배의 마지막, 3000배의 마지막, 절에 요거 고두례를 꼭 하는 거예요. 오늘 그 고두례를 배워야 돼요. 저번에 못 배웠으니까. 예, 절하는 법은 배웠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절할 때 이제 좌복 위에서 이렇게 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스님들이 좌복이 좀 크거든, 맛이. 예, 스님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저 스님만 쓰는 좌복이기 때문에. 예, 근데 우리는 이게 다른 분들도 쓰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좌복을 밟지 않는 거지. 예, 좌복은 밟으면 안 돼요. 밟으면 집안 빨아오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실습을 한번 하고, 예, 그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초는 이제, 앞에 갈 때, 이게 저게, 순서를 조금 써놨어요. 부처님 앞에서 합장 반배합니다. 그 다음에, 라이터. 성냥을 쓸까 라이터를 쓸까 하다가 예, 라이터를 썼습니다. 자자 왼쪽 초 먼저 켠다고 돼 있어요. 요거는 어디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제주불교청년회에서만 이렇게 제가 막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이건 뭐 어느 쪽부터 이런 말은 없고, 근데 저희가 배운 게 이제 왼쪽부터 키고 끌 때는 오른쪽부터 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도반님들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거에 대해서는 뭐 맞다 틀리다 제가 장담할 수는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밑에 있는데 초를 킬 때 촛대가 너무 높으면 여기처럼, 예, 여기처럼 저는 키가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하지 말고 초를 내려서 불을 붙이고 다시 이렇게 꼽는 걸로, 예, 이렇게 해도 돼요. 예. 아주 획기적이지 않을까? 예. 우리 몰라서 이제까지 못한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세초 같은 게 더 높잖아요. 네? 세초일 경우에 더 높으니까. 예. 그러니까 세초인 경우는 이렇게 심지라도 보여서 하기가 좋은데 이렇게 타면은 심지가 안에 있지 않을까요? 불이 안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내려서 붙이는 거. 예. 머리론 다 이해했지? 네. 예. 예. 이 안에서 말고, 예. 밖에 놔둘 때도 맞아요. 예. 그거 뭐 소원, 저 뭐 붙여가지고 키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그냥 하면 되고, 이런 데 들어와서 초 우리가 막 키고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 우리가 예, 절을 법당에 들어오면은 그냥 우리 도서관 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집에서 수행을 하다가, 예, 절에서 수행할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아, 오늘 내가 절에 갔다 와야겠다. 이건 수행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허리 와가지고는 무조건 초하고 향은 꼭 피워야 되는 거지. 예. 그냥 뭐, 저, 종무소에 벌리불에 왔거나 아니면 스님하고 잠깐만 차단 허리 왔을 때는 안 켜도 돼요. 예. 근데 기도할 때는 꼭 초를 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오면 예, 여기만 그래요, 여기만. 잘 질문하셨는데, 아, 저 초가 켜져 있다. 나도 초 켜고 싶다. 켜져 있는 거 꺼덕은해. 예, 꺼덕은해. 이건 하면 안 돼, 맛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예. 그러면 데카부대됐지. 그러면 안 돼요. 놈이 예식에 켜놓은 걸 왜 꺼, 그걸.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질문 진짜 잘 하셨어요. 왜냐면, 이렇게 절에 혼자 왔어요. 네. 답답해 혼자 왔는데 네. 상단에는 불이 켜져 있고 초가 네. 켜져 있고 네. 여기 신중단 네. 안 켜져 있어요. 네. 그러면 저기 놔두고 여기 와서 초 켜도 돼요? 아, 켜도 그거는 자유입니다. 뭐 켜지 말라는 건 없습니다. 네, 근데 내가 뭔 기도를 허려 왔느냐 굳이 뭐 신중기도 허려 온 건 아니지 않을까. 예. 그럼 예. 상단에 켜져 있으면 그냥 안 켜도 돼요. 향만 향이 지금 없잖아요. 예. 아무도 없다. 이제 집에 갈 거다 하면 네. 끄고 가야 되지 않아요? 원래 끄고 가야 되는데 저 초가에 제가 알기로는 저 소원 무슨 뭐 백일기도 뭐 이런 초일 거구나. 꺼지면 안 되는 초. 예. 네. 꺼지면 안 되는 초 맞지 저거는. 그래서 저렇게 막 이름표 달아놔서 걔나 저거를 아니 나 켜야지 행위네. 꺼불면 안 되는 거. 꺼불면 안 되는 거에. 예. 네. 그래서 오늘 초키는 방법 실습을 해볼 거예요. 실습을. 네. 자, 그다음에 향 피우는 방법. 제가 써놓은 걸 한번 읽어봅시다. 초를 킨 다음에 향을 공양을 올리는데 향의 가운데 부분을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오른손을 받친다. 초에 향을 사르고 향을 흔들어 끄고 향을 이마에 올린 후 향로 정중앙에 꽂는다. 그 후 두 발자국 뒤로 물러나 합장 반배 후 절할 준비를 한다. 절하기 전에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초가 켜져 있으면 그냥 향만 해도 되고 향이 또 향로에 있으면 굳이 안 꼽아도 됩니다. 그렇네. 아시겠지? 불자. 아, 여기 불전 놓을 때 언제 타이밍? 타이밍. 예, 그거 중요한 질문이지. 자, 저 여기 가기 전에 여기서 돈 꺼내시고 예, 불전 할 거 꺼내시고 예, 차수행 와근에 이 앞에서 돈을 딱 하고 합장하고 제가 바라는 점을 이제 원래 소리 내어서 해야 되는 거에 작게라도
예, 부처님 들어야 되니까 마음속으로 고르면 몰라. 예. 진짜요? 예. 제가 좀 더 예뻐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건 안 돼요. 이런 건 안 돼. 예뻐지게 해 주세요. 그런 건 안 돼. 예. 그런 거 안 되는 거. 예. 저. 마음속으로 하면 마음속으로 흡사. 아무도 오실 때랑 형 해봐. 그 자꾸 햄서야 그 부처님도 형 가근해지는 거고, 딱에. 경혜기네, 저, 합장 반배한 다음에 집어넣고, 반배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한테 가서 이제 촉키고 향키고 하는 거예요. 그 타이밍만 오늘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향을 아까 읽은 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향은 긴 것도 있고 짧은 거, 이렇게 짧은 것도 있어요. 언제든 정중앙에, 중앙에 손가락 두 개로 예, 잡고, 이쪽이든 이쪽이든 관계 없습니다. 향 키는 거는. 그래서 향을 킬 때는 왼손을 이렇게 받추고, 이렇게 불이 막 붙을 거잖아요. 호흡하면 안 되고, 이렇게 흔들던가 아니면 이렇게 하면 빨리 꺼지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서 꺼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올리기 전에 이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다들. 이마에 이렇게 올렸다가, 이마에 올려서 잠시 눈 감고 다시 한번 또 예, 간절하게 부처님한테 예, 얘기할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꼽으면 돼요. 정중앙에.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계속 해보면 이거를 이렇게 올리려 내신데 자꾸 이마를 좀 내리더라고. 이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예. 예, 알겠지? 자 이제 실습을 해보게 마시. 문 밖에서 들어오는 것부터 촉키고 향키고까지. 예. 자. 아니 여기는 한 명씩. 문 열지 말고 여기서 들어오는 거 추룩 해그네. 예. 아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여군 출신이니까 줄 서서. 자. 실제로 이제 초를 키고 끄고 다 할 겁니다. 자. 자, 정인이, 자, 아니, 잠깐만, 문 밖에라 지금. 아니, 그 문 열지 말고, 그 설정을 거기 문 밖에고, 이제 들어올 거예요. 아니지, 들어올 때 합장에 안 들어오잖아. 그 봐! 아, 나 뭐라고 그랬나? 아까 저, 부처님한테 등 보이면 안 된다 했잖아. 네, 합장 안 해도 되고. 네, 들어오고 합장 반배. 들어오고 합장 반배. 자, 이제, 자, 법당 안에서 돌아다닐 때는 차수. 네, 손을 이렇게 겹척, 이렇게 해서 배꼽손하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단에 간다고 생각하고 여기로 오세요. 이거 관계 없습니다.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관계 없습니다. 예. 예, 편한 손으로. 자. 자. 아니요. 자, 잠깐만, 정인이 빠꾸. 자, 부처님 앞에 오면은 합장 반배. 자, 이제 가세요. 가서 차서 가서 초 그거 키는 거 하고 네. 왼쪽부터 네. 신용을 할까요? 킵석에 예 네. 키세요. 오늘 더 해봐야 되다. 네 명밖에 안 되는데 이분신 자 키고 네. 이렇게 사람은 키가 커가고 봐야 돼요. 네. 네. 키가 크고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수행 돌아다니는. 예, 잘했지? 박수! 자, 다음 타자. 아유, 학생분들이 저 열이가 뛰어나네. 문 열고 들어오세요. 반발하고, 상단으로 이제 걸어오세요. 차수하고. 너무 멀리 돌아오는 거 아닐까? 아니. 예, 여기서 반배했으니까 거기서는 반배 안 해도 돼요. 예. 여기 상단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에 예. 지금 저기 초 끄면 안 되니까 여기서 자 일단 초를 정인이가 껐으면 좋겠는데 자 초 끄는 거 제가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쪽부터 낀다 했잖아요. 예. 사찰에 가면 다 요게 이사맛이
이거 없는 데도 있어요. 찍게 닮은 걸로 딱 찍어보는 데도 계신데. 옛날에 어머니가 예. 아유, 그 더블라인 것도 뭡니까, 그게. 예.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거. 요런 거 있으면, 풀 때 잘 봐야, 이렇게 껐잖아요. 여기 촌농이 묻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아이고, 안 꺼져보죠.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뒤집어요. 촌농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예. 그 다음 이렇게 들고 가서, 여기도, 여기서 뒤집어서 들고 와야 돼요. 촌농이 밑에 막 떨어지면 안 되니까, 예. 놓을 때는 그렇게 놔야 돼. 그렇게 놔야 돼. 이렇게 노제 놓으면 예, 잘 안 됩니다. 여기 놓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요거는 여기 있네. 여기 이렇게 있네. 촌농 바지가 있네. 예, 요렇게 끄는 것도 요령 있는 거에, 자, 켜보십시오. 자. 원래는 향로에 저 향이 하나 꽂혀 있으면 향은 더 안 꼽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실습하는 건 날이기 때문에 다 꽂아서 다 꽂아도 4개. 역시 사람은 키가 커야 되네. 난 이거 내려야 되는데. 향 안 피웠잖아요. 네,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막 봐봐, 머리가 내려감지. 안 되더라고, 이상하게. 머리가 쫙 내려가버려. 두 발짝 물러서서 앞장 반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분 오세요. 문 열고 들어오고, 예. 도랑 오지마, 그냥 오면 안 됐구만. 그냥 오세요. 너 멀어네. 제가 꺼봤어요. 예, 한번 꺼봅시다. 오른쪽부터 들르고 네. 그 자리에서 뒤집는다고 생각해. 너무 탁 찍어보면 안 돼, 맞지? 네. 네. 그 통에 담았어, 그 통에. 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높잖아, 마치. 예, 내려, 그네. 예, 그거 할 때도, 예, 한 손으로 하는 것보단 두 손으로 하는 게 안전하게. 아니, 반배는 안 해도 돼요. 향까지. 향을 안 피울 거면 여기서 반배해도 되는데. 이게 저 아까 습관이 약간 나와신디, 예, 예, 향 한 다음에 또 끼운 다음에 또 이렇게, 예, 이게 습관이 나온 거예요. 뭐 이건 저 먼 건 아니고, 예. 문 열고 들어오세요. 예, 최단 거리로 오시네. 예, 초를 일단 꺼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뒤집고, 예. 가멍 뒤집어 보면 안 돼요. 예, 뒤집은 상태로 보면, 예, 촌농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예. 자, 이제 세만 패트로 합장 반배하고, 이제 초 키는 거 해보게. 예. 본인이 키 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예.
장을 향해 준 것 같아요. 역시. 이마에 한번 잘하셨습니다. 박수. 자, 이렇게 해서 법당 예절은 이제 초키고 향키고까지는 끝난 거예요. 쉽지? 예. 쉬워야 돼요. 오늘 안 쉬우면 안 돼. 집이 안 보내줘. 정현아, 초 좀 꺼주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헐게 절 헐 까니? 네. 절 넣는 거. 자, 삼배 하는 거는 다 아까 저번에 배웠고, 저번 시간에 배웠고, 자복 밥지 않는 거는 또 말로 배웠고, 우리 절할 때, 여기 어간에서는 우리가 절 넣는 거 아니에. 어간에서는 스님들만 절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할 때는, 스님이 안 계셔도 저기서 절 넣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를 마지막에 이 고두례를 배울 건데, 삼배를 할 때 좌복을, 좌복 끝에다가 발을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예, 꿇고, 예, 그 다음 도장 찍고, 예, 그 다음에 이거 살짝 들으면서 발을, 왼발이 오른발 위로 올라가면서 겹치면서 바로, 그 다음에 다시 풀면서, 이렇게. 이렇게 배웠잖아요. 네. 마지막 절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접종열을 한 상태에서, 마지막에 손 내리고, 이 상태에서 합장. 그 다음에 다시 손 내리고, 이마를 대는 건데, 이마를 대면은 고개가 이렇게 숙여져가지고, 예, 여기 목 뒤에 있는 게 보여버리니까, 코를 닫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합장한 후에 일어나시면 됩니다. 구두배 이해하셨어요? 자, 이제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시고. 자, 삼배는 저번에 했으니까 저 마지막 절로 고두례, 고두배 요것만 연습하겠습니다. 자, 쓰시고. 자, 마지막 절 시작.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접종례 했다가 다시 손 내리고 다시 합장. 자, 여기다 합장하고 다시 손 내리고 코를 대고 자, 다시 이제 일어나세요. 이렇게 마지막 절. 예, 일어나세요. 네. 소리 나는 사람. 무릎에서. 예. 자, 이제 마지막 절 제가 이제 시범 안 보이고,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정인이는 무릎 절벽을 안 하시냐 그때? 네. 아, 티 남죠. 저번에도 이만 한 거 남다마는. 네. 자, 고두래 아라지 쿠가 이젠 이거 저 잘 안 되는데 특출하시네. 다 잘 하는데. 네. 한 번만 더 해보게 마시. 시작. 잘하셨습니다. 자, 고두배는 뭐 다 끝나버리신 게.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저 마지막 절에 고두를 할 때 이 상태에 숙여요. 이 상태. 이 상태에서도 이제 소원을 말라는 거 맞지.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지금 정현이는 접종례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남아서 이제 특훈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일단, 자, 절은, 이거면 됐지? 고두례만 배웠으니까, 예, 이거면 됐어요. 다음 장 뒤로 보면,
전라는 순서 나왔어요. 전라는 순서. 전라는 순서. 아, 시간이 벌써. 우리 몇 시에 시작했을까? 15분? 아이고, 씨. 아, 좀 남았구나. 딱 30분 지났네. 전라는 순서는, 자, 부처님한테 삼배를 합니다. 부처님은 뭐 모르는 분 없잖아요. 예, 부처님한테 삼배하고, 그 다음 절하는 데가 신중단입니다. 근데 신중단 여기는 여기 있는데, 사찰마다 이 신중단이 저쪽도 가고 이쪽도 가고 막 그래요. 찾는 법을 알아야 돼요. 예, 모르면은 못 찾아요. 우리 제주도 사찰은 딱 영단, 고운단이 저쪽에 있으니까 막 저 지방지도 써진 거 이신한 확 알아지는데 육지 사찰은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아가지. 그 이렇게 영단을 같이 모시는 경우가 아니고 지장전이 따로 있어 보니까, 예, 이렇게 안 모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중단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예, 그림은 다 그려져 있는데 어느 게 신중단인지 몰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중단을 찾는 방법, 자. 그 아까 여기 말씀 안 드린 거 있는데 우리가 상단에 세 번 절할 때도 마지막에 구두래, 여기도 마지막에 구두래, 저기도 마지막에 구두래. 예, 저 같은 경우는 저 부처님한테는 이제 위 없는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두래 할 때, 그다음 여기 신중단에는 저희 불법을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운단에는 영가시여 이제 극락왕생 하소서, 이렇게 간단하게. 예, 저는 그래요. 저는 안 해도 되고. 아니, 소원 빌어도 됩니다. 예, 예, 그 나중에 그 기회 되시면 우리 회장님한테 그 발언문 쓰는 방법 배우시면, 예, 우리 저 재불청 앱 다 깔렸지. 예, 제주불교청년회에서 만든 앱, 거기에 보면 발음만 쓰게라는 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회장님 강의 영상하고 뭐 대략적인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이해 안 되면 회장님한테 물어보시든가 뭐 저한테 물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 절할 때마다 이제 사찰마다 이런 그런 게 있습니다. 접종례를 하는 데가 있고, 예, 접종례를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사찰마다. 그래서 어느 사찰 갔는데, 우리는 접종례를 배웠잖아요, 지금. 예. 부처님 발을 여기 올려놓는 걸 배웠는데, 어느 사찰 가면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접종례 안 하는 데가. 예. 그런 데는 그 절의 룰에 따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만약 거기 절 신도다 하면, 거기 스님이 허지 안 해도 된다 하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FM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접종례를 한다. 어떤 절에 가면 부처님한테 접종례 하고, 신중하고 영단에는 접종례 안 하는 데도 있고, 예, 그건 뭐 맞고 틀리다가 아니고, 저희가 뵙기로는 영가님들도, 과거 전생에 내 부모, 형제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 신중님들도 우리보다 월등한 분들이에요, 여기도. 예, 신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게 맞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접종례는 각 사찰마다 가셔서,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 네, 그럼 그 사찰을 갔을 때 스님, 큰 스님한테 절할 때 그거. 예, 예. 예, 스님한테 삼배할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해야 돼요. 접종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신중단 찾는 방법. 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중단 좀 읽어볼까요? 선생님을 제가 급하게 신이라고 이렇게 저 자세한 건 못 썼는데, 신중단은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부처님 가르치는 따르는 이들은 스님도 될 수 있고 우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야, 스님은 남자 스님은 비구, 그죠? 여자 스님은 비구니, 남자는 남자 신도는 우바세, 여자 신도는 우바이. 이걸 네 개를 합쳐서 사부대중이라고 하는데. 사부대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상가라고 해요. 상가. 예, 저쪽 남쪽 나라 말로 상가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자, 신중단에는 두 분의 대장님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부처님이 대통령이면 여기는 경호실이에요. 경호실. 예, 보호하는 데니까 경호실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분의 대장님으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 무량정사는 다행히 그 두 분의 대장님이 다 계세요. 신중단에. 자, 알아봅시다. 자, 여기는 요 분. 요 분이 1번 대장님. 예. 저 위에 얼굴 셋, 눈 세 개, 팔 여덟 개가 2번 대장님. 예, 이름은 제가 써놨어요, 거기. 예, 밑에 계신 분이, 위태천신. 예, 동진보살 관로 해가지고 써놨지? 예, 위태천신. 예, 위태천이라고 해서 이분이, 인도에서 건너오신 신 중이에요. 예, 인도에서 올 때 39명의 신이 출발을 합니다. 우리나라까지 오기 위해서, 예, 불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는데, 39명이 오다 보니까, 중국에서 몇 분 더 오고, 우리나라에 몇 분 더 붙어가지고, 결국은 104명이 됩니다. 104명. 예, 신을 세는 단위는 위. 그래서 104위. 104명 가수가? 안 갔지? 예. 나중에 시간 되시면 세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위태천인데, 이분을 구별을 한 방법은 딱 하나. 이분 머리에 뭐 쓰고 있어요? 이분 머리에 날개 달린 모자. 예, 요 저 날개가 봉황의 깃털로 만든 거래요. 예, 그래서 봉익관, 봉황의 날개관, 봉익관. 예, 예, 그래서 사찰에 가 보면 이렇게 투구에 날개 달린 분이 있는 데가 신중단이에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위에 이분이 두 분이 같이 있는 경우는 드물고, 밑에 동진보살이나 이 위태천신이 혼자만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저 분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교대로 돌아가니까. 예, 저 위에 분의 이름은 대예적금강. 거기 써져 있어요. 대예적금강. 이분은 이제 엄청난 저 위신력으로 이제 악을 모두 다 제압하겠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뭐 어쨌든 신중님 중에는 요 두 분만 보면 알고 있으면은, 아, 신중님 찾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 대예적금강은 그렇게 써놨을 거예요. 삼면 얼굴 세 개, 삼목 눈 세 개, 팔비 팔 여덟 개. 예? 이렇게 하면 이게 신중단을 확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요 대예적감강 옆에 보면 이쪽에도 보살님 같은 분 있고, 이쪽에도 보살님 같은 분 있지? 저분이 재석천, 여긴 범천. 예, 딱 한 번 제가 신중단을 못 찾은 적이 있는데, 육지사찰 가가지고. 저 두 분을 조각해놓고 이게 못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 예, 어느 절인지 제가 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 말고는 전부 다 이 두 분이 있습니다. 신중단. 신들의 무리. 신중. 우리 군중 하잖아요. 그렇죠. 신들의 무리. 신중. 예. 신중단. 신들의 무리가 있는 단. 그래서 신중단이라고 합니다. 자, 신중단 찾는 거 어렵지 않겠지? 예. 이젠 사찰에 가면, 선덕사에도 보면 신중이 104명이 계세요. 예. 엄청나게 있어요, 거기도. 이렇게. 대예적금강, 뭐가 들고 있고 이건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분들 다 이름이 다 있는데, 네, 신중단에 또 하나 더 얘기 드리면, 이쪽에 탑 들고 있는 분, 예, 네, 여기 탑 하나 들고 있잖아요. 네. 그 바로 밑에 왼손에는 이제 동그란 거에 불 같은 거 붙어 있는 거 들러 있고, 오른손에는 용 보여요, 용. 예, 네, 보여요. 예, 네. 자, 이쪽으로 옵시다. 자, 여기 제일 위에 비파, 네. 비파 들고 있는 분. 네. 그 밑에 이제 칼 들고 있는 분. 요 분이 사천왕입니다. 예. 사천왕이에요. 이렇게 해서 신중단 찾아보는 거는 끝났어요. 예. 안 어렵지? 예. 예. 나중에 이름을 잊어버리는 경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적어드린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저, 그 법당 내부에 돌아다닐 때 차수하는 건 미리 배웠고. 예. 그 다음에 어간을 지나갈 때, 저기 차수하고 지나가다가 부처님 앞에 지나가게 되잖아요, 어간에. 그럼 예예 제가 저 아까 하는 거 봤을 거예요. 저 지나갈 때는 부처님 향해서 반배하고, 예, 차수하고 다시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오실 거예요.
예, 올 때도 또, 예. 부처님 앞에 지나갈 때는 무조건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 반배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예, 또, 이게 좀 잘 안 지켜지는 건데, 우리 법회 때나, 이런 때 좌복을, 예, 이쪽 벽에서 1m, 뒤에서 1m, 저쪽 벽에서 1m는 안 하는 거 맞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법회 같은 거 할 때는, 저, 갑자기 법회 가다가 갑자기 화장실 갈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전화가 급하게 올 수도 있고, 있잖아, 예. 이게 길을, 통로를 만들어 놔둬야 되는데, 보통 사찰에 가면, 예, 저 뒤에만 찌익각하게, 예, 개미 한 마리 못 지나갈 정도로. 그러면 난감한 거예요. 나강이네, 막 사람 사이로 막 이렇게, 예, 이렇게 우리는 이제 배웠으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찰에서. 그렇다고, 노부살님들은 또, 저, 허리가 또 안 좋으시니까 벽에 기대 앉으시는 거 좋지 않을까. 그냥 여기처럼, 무량장사처럼 이제 스님이 다 의자를 다, 예, 일부러 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처럼 허리가 조금 쌩쌩하신 분들은 이렇게 좌복에 앉고 이렇게 통로를 놔둬서 앉아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